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에 90? 기본적인 건 다 해놨거든요. 5차. 5차는 마무리가 다 안 되긴 했네. 섞였군요. 5차가. 기참 정령. 기참 정령이 와신 풍력권을 하는데, 뭐가 섞인 거예요? 섬권하고. 이거는 다시 해야겠네. 왜 정령이 와신 안 넣었어? 왜 섬권하고 여유로는 뭐야? 그렇군요. 템백업이 잘못됐어. 피방목이 피방돔이 난초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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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세요. 네. 아, 네네. 그 이거 지금 일단 큐브질도 해야 되는데. 네. 어디 먼저 손을 대야 되나요? 지금 무기 같은 건 매물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150억이 답니까? 네, 더 이 매물이 있으면 더 주고 살 건데. 네. 매물이 없어서. 뭐 무슨 세트로 가시려고요? 일단 뭐 1학세 2카 5앱 가든지 아니면 그냥 3카 5앱으로 앱솔 22성짜리 쓰려고 그러네. 최종 데미지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요. 최종 머니에 따라. 일단 캐시를 지금 50장 정도 해놨는데. 네네. 큐브를 뭘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캐시를 써놨는데 큐브를 쓰고 싶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큐브 돌릴 때요? 아니 굳이 돌릴 거면은 에디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큐브 돌릴 데가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 저 액세서리 같은 장신구는 안 돌려요 그냥. 유닛. 장신구 이벤트 링 쓰려고요. 예, 그걸로 쓰려고 하는. 마이스터링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스터링이 걔네보다 효율이 좋나요? 교환 가능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힘퍼를 무조건 띄워야 되는 조건이지만, 마이스터링은 아무거나 나와도 팔리니까 비교적 저렴하죠. 교환 가능이기도 하고요. 마이링을 하나 바꿔야겠네요. 뭐 꼭 바꿀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다 바꾸죠. 그리고 도미도 하나 만들어야 되죠. 마이링을 도미 이따 저녁에 구매하기로 했고. 마이링 도미 무기 벨트. 네, 지금 도미는 구했고 마이링도 구하면 구하는데 무기랑 벨트가 없어요. 얼장 눈장 귀걸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꾸면은 뭘로 바꿔야 되나요? 그거 놀12 마이스터 심볼이요. 마이스터 심볼이요? 놀12 성이요. 놀12 성으로? 가능합니까? 놀12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본인은? 그러면은 이거 써야죠. 그거 안 되면은 이제 블레인만 아니면은 퍼플만 돼. 퍼플만 또 애매하니까 교물이니까. 그럼 아쿠아틱하고 응축이 쓰다가 나중에 바꿔야죠. 그리고 하나는 도미 메꿔 쓸 거죠. 도미 아까 본 게 24%예요. 도미 메커 벨트 탈벨트 쓰고요. 네. 귀걸이는 마이스터 심볼 사올 거죠? 네네. 그러면 1, 2, 3, 4, 5. 보장 5셋이요. 네, 5셋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장 6셋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7셋 들어가줄 수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1, 2, 3, 4, 5, 6. 7호 배치 달러 멀었죠? 네. 그럼 차라리 보장 반지를 하나를 실블링을 하나 하시고. 아 실블링으로? 보장 7셋을 하나 하시는 게 낫겠네요. 실블링이나 고이피 해가지고. 반지 어떤 거 빼고 실블링을 할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벤전스 링이 빠지는 게, 근데 AD가 IP라. 오닉스링, 뭐, 유니크까지 올릴 거면 차라리 벤전스링이 낫고. 네, 유닉은 올리려고요. 아, 웬투스 배치는 왜 힘 1이 낮은 거 샀습니까? 아, 그거요? 네. 옛날 팀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아 근데 템을 바꾸긴 다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 바꿀 거죠. 하이 그거 어제 갖고 온 건데 그거. 아 그래요? 아 저는 백추업 AD 두 줄층이라 템 세팅이 굉장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여기 서버가 네네 그게 메모리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있는 거로 지금 했거든요. 아, 굉장히 애매하군요. 보조도 나중에 네디가 또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저거 에디 손댈 때 여우구슬 130억입니까 이거? 아 오베론 100억이나요? 아 장난 아니네요 여기 가격. 아 그래서 싸요. 오베론 100억. 오베론 말고 세트 뭐죠? 푸티 피크. 네. 티탄이야? 뭐 그 아니 푸티 피크. 여기 서버 어디였지요? 아케인이요. 아케인. 아 티탄이야. 아 100억씩이군요 하나에. 아 근데 매물도 별로 없네요. 네. 아... 사람이었어요. 100억. 그 앱솔 무기가 지금 있는데 혹시 뭐 괜찮은 게 있을까요? 그 다 에디는 근데 에픽 무기라. 그럼 큐브 해야죠. 없으면 그거밖에 없죠 뭐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큐브질을 해야 되나? 템이 맘에 드는 게 없더라고 무기가. 이거는 왜 120억이요? 왜지? 알 수 없고 봐.
무슨 소리입니까? 지지직 거리는 거는? 아, 지지직 거려요? 근데 아, 위대한 데미안이구나. 컴퓨터로 마이크 쓰고 있어가지고. 아, 됐다. 아,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돼요, 막. 야, 얼마였어? 이게 이거 아닌가? 아, 이 47억에 사가지고 85억에 올라놨는데, 아, 52억에 사가지고. 네, 그리고 사재기 갖고 막 올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역시. 답은 사재기였군요. 아. 집착을 하는 게 나을까요? 65억짜리. 누구요? 모네님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큐브를 할까요? 65억짜리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65억짜리가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쁘지 않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10개 펜가이 고맙습니다. 네네. 하이패스 근데 10달러입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공포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방무가 필요 없어서. 아, 그러면은 저거는 탁월하지 않는 선택이 될 텐데. 아, 직작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럴 바에 차라리 아케인을 사서 아케인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물 없을걸요?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너무 사기꾼같이 올라와서 노작 사서 하는 거죠. 아, 저 추업 띄우기가. 아, 추업 띄우는 거요? 자기가 뭐 욕심만 없으면은 이 추업은 띄울만 하죠. 환불도 없어요, 매물이 거의. 아, 아니, 환불로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맞추면 되죠. 아, 저라면 어차피 집착할 거다. 그럼 차라리 저는 아케인 시아이드 클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50만원 쓸데 없다면서요. 네. 그게 낫지 않을까? 클로가 낫지 않을까요? 아케인은 집착하는 거야? 아, 네. 클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게 사람이 욕심만 없으면은 어차피 12성수나 17성수나 아케인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저라면 아케인 시에도 클로를 쓰지 않을까. 이벤트 때 17성이나 천천히 달고. 물론 파방에서 미리 달아도 상관없지만은. 저라면 차라리 시에도 클로가 낫지 않을까. 혹시 그것도 해줄 수 있나요? 뭐 이거 해달라고요? 저한테 큐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버리려고. 아, 후회 안 하십니까? 네? 네네. 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할 거면은. 이거는 이제 더 살 수 있는데. 아, 몇 억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한 150억 더? 여기에 전체적으로 150억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총 300억. 300억이죠? 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일단 큐브는 캐시 한 걸로 하고.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바꿔야 되죠. 두 개. 세 개. 도미는 따로입니까? 네, 도미는 무통으로 따로 해요. 멘트 좋지 않습니다. 아, 예. 아, 뭘로 거래하신다고요? 아, 이따가 따로 그냥 사기로 해가지고. 아, 매수로 사기로 하셨군요. 아, 그럼 차라리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개에 맞춰야 되니까. 나 어차피 하는 거니까 될 것 같아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150억 들어오면.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한번 해야죠. 나머지 V당 한 4,50억 여유롭게 잡으면은 그래도 한 150억 남은 100억에서 150억 남으니까 응축이 아쿠아티 이건 이제 18% 토드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쓰고 귀걸이 하나 맞추고 신발 맞추고 벨트 맞추면 기본적인 정형화는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치고 올리는 수밖에 없죠. 무기로 마이링 하나 사고 블라썸 링 하나 사고 보정 부셋을 유지하면서 아! 1, 2, 3, 4, 5, 6, 7, 8 깨고 7셋에다가 이거 깨면은 6셋에다가 1, 2, 3, 4, 5, 6 블라썸. 어 그렇지. 아 해도 되겠습니까? 후회 안 네. 하시겠습니까?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면 뭐 그냥 써야죠. 아 후회 안 하시는 거죠. 삽니다 70억 주고. 네. 물방울 어차피... 썰기 얼마야? 2200 2500 60억. 아, 좀 비교적 비싼 것 같긴 한데. 괜찮겠습니까? 저거, 그, 회복에 파는 사람 있긴 한데. 네네. 그거는 3추업인가, 그러거든요? 아, 2추업 띄우는 거는 할만해요? 어. 천천히 하다 보면은 금방 나오는 옵션이긴 하죠. 그게 알파가 욕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달라가지고. 지금 뭐, 그거, 물방울석으로 사면은 아마 더 비쌀 텐데. 더 싸죠. 아, 4,000만 원, 5,000만 원 올라간 거 있지 않아요? 물방울석. 자, 20, 30, 40, 50, 60, 70. 아, 이거 다 못 사요. 예, 네, 그니까. 240개가 안 돼가지고. 못 산다고 봐야죠. 아, 구매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냥 해요. 아, 알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유니크 잠재 있나요, 혹시? 아, 없네요. 아, 다 날라갔나 보구나. 강한불 없지요? 유니온 코인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예, 있어요. 길라잡이. 아, 유니온 코인 써도 됩니까? 예. 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추업 넣어, 3추업. 106이 2추업이거든요? 예. 어, 없어졌습니다. 아, 다른 캐릭터 돌려볼까요? 이거 2차 비번 뭐죠? QWASD1. 아, 오케이. 아, 다른 캐릭터 돌려도 되죠? 유니온 코인 쓸 데 있나요, 혹시?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좀 그렇긴 하죠. 야 웬만하면 직장 안 할라 했는데 아 괴물이 없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개망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어쩔 수 없죠. 이따 레이 그 잠재랑 AD 50장이면은 레이우까지는 되나요? 운에 따라서 뭐 잘 되는 사람은 하나만 던져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켜봐야겠네. 다 운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링크 스킬 전수는 아 좋았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네네.
아, 3초만 나오더군요. 강한 불로 최대치를 뽑는 거지만은. 아! 아, 아깝군요. 아, 106이 나와야 되니까. 아, 또 안 나왔네. 다 되게 아깝게 나오네. 까비까비. 아, 강한 불로는 1초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돌려가지고 106초, 106초, 106 나오는 거예요. 그걸 뽑으려는 거죠. 아, 81만 나온다. 한 번 뜨면 끝나는 건데 말이지. 아, 40. 네 번의 기회밖에 안 남았군요. 아, 영암불로 1초업 나오고요. 강암불로는 안 나와요.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엡소 라데는 53이에요. 아니면 강한불이 그러면은 일단 3추로 쓰다가 바꿀까요? 3추요? 네. 그냥 돌릴 수 있을 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별로 안, 없을 것 같아서 무기를 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이제 유니온 코인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세 번씩 던진다든지 이벤트 기다려본다든지 천천히 해보시는 게 낫죠, 차라리. 일단 2추... 그래도 2추업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있는 대로 해보고요. 네네. 너무 급하게 굳이 1추업 띄울 것도 아니고 2추업 만들 것도 좀 천천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유...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교환 무교일 때 최대한 껴보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이제 낚이게 되면 나오는 것 중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 경매장에도 몇 개 없을 텐데. 아니요, 아니요. 경매장에서 사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세요, 이거는. 아, 일단은 3추의 힘 44에 174는 해놨습니다. 네, 천천히 그냥... 하시고. 천천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던져보세요. 그게 날 거예요. 작은 일단은 오늘이 주말인가요? 아, 오늘 해야 되네. 네, 아, 주은작 15%작을 지금 할까요? 네네. 아, 네네. 주문의 흔적을 사나요? 어, 오늘 그거 하죠. 30 할인도 있지 않나요? 아, 맞죠. 지금 할인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래요? 주문이 3,700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얼마예요? 거기 서버는? 여기요. 한 2,000원 하려나? 2,000원대 아닌가요? 2,200원 하나? 아, 감정비 할인도 있다고? 오늘 딱 날이네. 아, 그러네요. 감정비 할인도 있다고. 감정도 무지막지하게 돌려야 되니까. 팀 15%정 맞습니까? 예. 길드 손재주 있죠? 있을걸요? 길드를 몇인데? 길드 랩이 몇이죠? 25요. 아, 그럼 됐습니다. 아, 딱 50% 할인이라서 나쁘지 않군요. 성공을 안 해서 그렇지. 손재주 이거 랩 몇입니까? 60이었나요? 아까 봤을 때 6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100은 안 돼요. 그럼 몇 프로죠? 한... 모르겠네. 아, 그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36%인가? 한 그쯤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4작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망치 있습니까? 망치 100%짜리? 네, 매물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 지금이군요. 딱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 5작이거든요 지금. 어. 아, 6작까지. 아, 이제 3작만 하면 끝나는군요. 순백 얼마죠 여기가? 순백이 정도. 순백도 700이네요. 주문의 흔적으로 해야 되겠군요 하는 것은. 방금 50% 440만원, 100% 7천만원. 뭐 하실래요? 100% 가야죠. 50%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 가야죠. 아, 7천만원 쓴다고요? 차라리 50%를 해보고 순백도 700만원인데 차라리 50%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실패하면 못 살리잖아요? 살릴 수 있는데요, 순백으로. 네. 아, 그래? 그러면 그걸로 해도 돼요? 아, 원하시는 거 말씀하십시오. 뭐 안전하게 그냥 100% 하겠다. 이게 실패하면 오히려 이게 더 많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100% 할게요. 아, 진짜 100% 한다고? 여기서 50% 성공하면 6,500만원 벌 수 있는데요? 아, 그냥 100% 해야 돼, 100%. 아니, 지금 주문 반값이라서 순백으로 살리는 것은 얼마 안 될 텐데. 50%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100%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아, 네네, 뭐 하실래요? 50%. 예? 50%. 네? 50%로 도박이야, 도박. 아, 도박을 하신다고요, 메이플에서. 아니. 아, 알겠습니다. 아, 방금 막 50% 하시는 분 저 말고도 처음 보는군요. 아, 6,500만원 벌었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6,500만원 벌었습니다.
아,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지 마이크 수리를 잠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상된 결과였지요. 아, 이거 순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손재주가 적용 안되고 휘버라서 10%입니다 고정이고 다른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아, 더럽게 안 붙네. 아, 어제 생각내는군요. 제 파플라토스 8장, 마지막 작, 8장, 6장인가 그런데, 마지막 작 순백 살리는데 80장 썼습니다. 그런 색, 그거 돌리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압니까? 무기는 매지컬 작이 있지요. 아. 차라리 악공 스크롤을 할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0장 들어가지고 악공 스크롤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7천인가 8천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하죠. 제가 거기에다가 궁원 50% 던지고 있었거든요. 궁원 50% 2,0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원래 이래요? 아 무슨 키보드를 그렇게 열심히 치십니까? 아 인터넷 검색 좀 하려. 아 네네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거 이번에 사건 살인한 거. 아, 아 좋지 않습니다. 그만 얘기하십시오. 지금 6작인가요? 7작이요. 어, 15%짜리가 25%가 되거든요. 그럼 손재주가 지금 5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30%가 되겠지요? 그럼 길드 스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34%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34%. 세 번에서 한 번 성공한다는 거니까. 어, 지금 순백을 실질적으로 세 번 중에 한 번을 성공한다고 치면은 여섯 번을 살려야 되겠군요. 난 진짜 안 먹네. 아 위치 안 좋습니까? 옆으로 한 발자국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장 남았습니다, 이제. 아 그게 기억나는군요. 아 제가 순백하려다가 인호를 해놓은 사건이 기억나는군요.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아주 고통이었지. 강크라다 70% 자글하다니요. 그거 없어진 지 언젠데.
아주 메알모 티를 내는군요. 티를 내요. 그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광클 해봤자 없단 말이야. 클릭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아직 또 살려야 되는군요. 아, 또 살려야 되는군요. 아, 이것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지막 1작이 더럽게 안 묻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아, 또 살려야 되는군요. 근데 잘 사는데 안 발리네. 아, 근데 순백이 잘 발립니다. 확실히 순백이 잘 발립니다. 아, 다 됐습니다. 아, 이제 탑보스다. 아, 일단은 아, 잠재를 나중에 바릅시다. 어떻습니까? 잠재 굳이 미리 뚫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자, 일단 에픽 잠재를 사와도 되겠지요? 네네. 아, 하나만 사면 되는 겁니까? 네, 하나만 일단 사서 발라야 돼. 에디셔널. 어, 발렸네. 에디셔널 70% 쓰기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거 어차피 에디 까면은 나오니까. 차라리 블랙큐브로 쓸까요, 그러면? 아깝죠.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만개 아니에요? 3,500만원이잖아. 그냥 그럼 차라리 에디셔널 70%는 팔고 50% 어떻습니까? 아, 예, 예, 그렇게. 50%가 1,000만원이고, 70%가 1,400만원인데, 70% 바르시겠습니까? 20%에 350만원, 어떻습니까? 70% 바라요, 70%. 아, 70% 바를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실패했습니다. 저거 진짜 까요, 저거. 뭐라고요? 저 블랙킵으로 까요. 50% 쓰시겠습니까?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70%. 어? 아, 이거 잘못 봐. 아, 70%요? 알겠습니다. 아, 불쿄라는 건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섯 개 준 2,000개인데? 여기 3,800원이니까. 이거 바꾸려면은 만 개니까 3,800만원인데. 70%는 1,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낫지요. 그렇죠, 맞지요? 네. 그죠, 에디셔널 각인도 사와야겠지요? 이게 있어요, 캐시. 아, 그렇습니까? 50% 하시겠습니까? 70% 하시겠습니까? 70%요. 아, 70%입니까? 네. 금빛을 바르시겠다는 것이지요. 아, 80%였군요. 네. 80%. 아, 80% 됐습니다. 그 다음 블랙큐브 사면 되는 겁니까? 예, 네, 저 하나 눌러. 아, 그 금빛 각인 인장도 있을 텐데, 캐시샵에. 아, 그거는 이제 마지막 필살기지요. 이제 보공 두 줄 위에 만들어 놓고 에디 각인을 열어가지고 보공 세 줄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어차피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미리 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열어놓고 하는 게 나을 텐데. 이유가 뭔데요? 네, 그냥 그게 보기가 좋잖아. 아, 이거 한번 해봐도 돼. 어차피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니요, 세 줄로 해요, 세 줄로. 아, 두 줄로 하고 나중에 연화. 두 줄을 어차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어차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저라면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그래요, 하시고 싶은데, 나도. 아, 그렇습니까? 블랙큐브 던져도 되겠습니까? 네. 던집니다. 네. 50% 할인돼가지고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 이게 빨리 올라야 되는데. 아, 유니크 올라왔습니다. 벌써요? 네네. 레전 올립니다. 아, 저도 두 줄로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아, 아주 긴장되는군요. 빨리 떠줘야 되는데. 레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아, 이거는 좀 열어보고 싶게 생기긴 했군요. 방공 씁니까? 레전 띄울 거죠? 네, 레전 띄워야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줄 쓸 거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세 줄 나오면 어떡합니까? 보공 세 줄 나오면 어떡합니까? 보공 세 줄이요? 네, 네. 저는 공터가 좋은데. 보공 세 줄 뜨면 레전드인 거 아십니까? 보공 세. 제가 다음에 직작을 한다면 저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군요. 두 줄로 해가지고. 또 잠재를 열었는데 또 세 줄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쵸. 아, 유니크가 너무 잘하나 레전이 안 가는군요. 내전이 빨리 떠야 되는데. 아, 진짜 오지게 안 뜨네. 아, 근데 아직 없어. 얼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전 확률이 몇 프로죠? 아, 1.5%.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어제 퍼플만 레전 만든다고 불교를 그렇게 썼는데 못 만들었어, 레전드를. 아, 1.2%. 그러면 이거 다 던져야지 한번 가볼만한 거군요. 있는 거. 아, 이건 한번 열어보고 싶긴 하네. 아, 궁금하네. 궁금한데? 아, 레전. 레전. 빨리 떴으면 좋겠군요. 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전설의 보공 세 줄 아이템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레전을 가야지 뭘 하든지 할 텐데 말이지. 아, 원하시는 위치 있습니까? 아, 오래간만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열셋을 원래 이렇게 잘 안 가나? 아,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 더 사와야겠습니다. 몇 셋 살까요? 일단, 5셋. 아, 3개만 살까요? 레드큐브도 해야 되는데. 5셋 살까요? 어떻게 할까? 다섯 셋입니까? 야,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아무렇게나요? 아무렇게나 좋지 않습니다. 각인 뚫을까요? 네? 어떻게, 각인 뚫을까요? 아니면 미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하시던 대로 하시지요. 한번 뚫어요, 그냥 한번. 아, 그냥 뚫어버려요? 네, 뚫을 때 됐어. 아, 아쉽습니다. 전설의 각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아, 레전을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아, 유니크를 세 번 만에 와서 그런지 레전을 보여주질 않는군요.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모자 레전 한번 올려보겠다고. 100억을 썼는데 유니크 상태더라고. 아, 레전이 안 가네. 할 게 많은데 말이죠. 아, 공포로 쓸 거죠. 네. 아, 윗잠을 레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좀 너무 안 가가지고 나중에 옵션 띄울 때도 빡센데? 역시 큐브가 아니야. 아니, 이 정도 돌렸으면 레전 올려줘야 되지 아닙니까? 진짜 너무한 거네, 진짜. 아,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리도 문제인데. 문제는 위해를 아직 못했다는 것이지요. 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6만원 남았습니다. 아, 너무 많이 올라간다. 아. 아, 요게 문제네. 옵션도 해야 되는데.
아 맞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아니 옮겨야 됩니까? 마음을 좀 다잡아 보시지요. 세 줄 쓸 거죠? 네 일단 띄워보고 일단은 뭐라도 세 줄을 띄워볼까요? 네 아 아깝다 40, 30 아 레드캐브 던질게요 불크 아까우니까 네 두 개만 삽시다 에디가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점이 뭐 말도 안 되는 옵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희망을 가져야지 아! 공포 위주로 쓸 거면 공공 올스탯으로 킵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 줄이에요? 아 아니, 아니요 그냥 쓸게요 일단 아, 일단 공공 올스탯으로 네 아 그럼 에디션을 던질까요? 네 에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던질 거예요 아니면 어떡합니까? 조금씩 할까요? 어, 다 쓰죠. 아, 공공 올 때 쓰실라고. 6세트 산 것 같은데? 아, 다 뺐나? 아니, 불쾌 남은 거 그냥 저기 다 던져도 되고요. 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불쾌 그 남은 거. 다 남아가지고. 세 줄 쓰실 거면 세 줄 쓰는 거고. 아, 일단 에디를 먼저 해볼까 그러면은? 에디하고 불큐 하죠 저거 네네 에디 확률이... 6.5%였나? 아 일단 에픽을 왔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아니 근데 에디셔널 큐브 60개 산 거 6세 산 거 같은데 아 한도 걸려서 안 사진다고? 아 그렇군요 아 뭐 사요? 이게?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뭐라는 거야? 그 매포로 사는 거밖에 없죠. 아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12성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선택해 주시지요. 7성 가야지. 아, 바로 그냥 파망하고 다시 다르실라고요? 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 좀 주작 있는 것 같아 이거 11성 45% 좀 주작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 좀 파방을 하고 좀 스타포스를 맞추고 싶은데
한 90억 정도에 마음 편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한 50억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아니 노파방이라냐. 자기가 할 거면 자기도 파방 할 거면서 터지면 70억인데 50억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방 해야지. 아, 13성이 한 거네. 아, 13성 한 번으로 한 거네. 아, 기억나요. 아, 퍼플러스스 마크 제가 작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노파방하고 두 번 터졌죠. 아, 기억이 납니다. 에라 모르겠다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설마하다 설마 터지겠어 라는 게. 아, 14성 왔습니다. 아, 15성 왔습니다. 오, 좋아. 이제 파방 비용이 1억 4천씩 들어가거든요. 10번 실패하면 14억입니다. 혹시 비싸고 해요? 뭐라고요? 이 무게 혹시 비싸요? 아, 네네. 어. 아, 요게 15, 16, 16, 17이 잘 돼야 되는데. 워낙 비싸니까. 10번 하면 14억이거든요. 아, 근데 성공을 안 하는군요. 30%도 이거 주작 있는 것 같아. 진짜로. 30% 주작 있어. 와, 10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14억, 14억 날린 것 같은데, 지금. 와, 한 번을 성공을 안 하는데? 아, 채널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 이거 너무 했는데? 무게 문제가 있어. 와, 이게 좀 너무 했네.
와, 여기서 30억 날라갔죠. 다행이다. 잘 됐네요, 그래도. 90억 시작하고 32억 썼으면 잘 됐네요. 됐다. 이거 매수 남은 걸로. 네네. 몇 부 사가지고. 큐브 하시겠죠? 큐브 한다고요? 네. 이게 한도가 얼마가 막힌 거지? 아예 막혔나보네. 이게 사줄 텐데. 얼마가 막힌 거지? 조금씩 사볼까요? 매포를 바꾸면 되려나? 차라리? 잠깐만요. 네, 매수로 매포 바꿔서? 잠깐만요. 여기까지구나. 3,800원밖에 안 줘요? 3,900원 주다요? 이거 다시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하고 있을까요? 두 세트? 네네. 에디요,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 겁니까? 일단 유니크까지만이라도 띄우려고. 맞습니까? 유니크 확률 몇 프로죠? 3점 몇인가?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놈의 큐브. 취소하고 다시 해야겠는데요? 어쩔 수가 없네. 또 막혔네. 누르고 있는. 원하시는 데 있습니까? 네? 원하시는 장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냥 할까요? 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유니크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라나?
다섯 개 남았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큐브가 안 가네. 그거 어딨죠? 아. 어떻게 할까요? 네네. 그 있는 거 다 팔아야죠. 아, 왜 안 사줬습니다. 캐시가. 취소할까요? 네. 이제 해야 될 게. 정령이여. 유 아이. 소울을 발라야 되고요. 나머진 큐브겠네요. 이제 불큐 저거 돌리고. 아, 불큐 해요 이거 그냥? 네. 아, 진짜로요? 어제 선택하면 되나? 아, 알겠습니다. 아, 불교가 역시 이탈은 잘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 확실히. 아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아. 아, 아깝네. 아. 아깝습니다. 딱 그 옵션이었는데. 아, 안 나왔군요. 어떻게 할까요? 28억 남았고, 해야 될 것은 이제 큐브하고 소울 달아야 되고. 소울을 차라리 먼저 달까요? 네. 무슨 소울 다실래요? 위시가 나와 있네. 원하시는 거 몰랐고요. 원하는 옵션은 있습니까? 공포요. 그러면 차라리 위대한 벨룸이나. 없네요, 위대한 벨룸. 블러드킨. 위대한 시그너스. 위대한 매그너스. 아, 차라리 매그너스가 낫겠는데요? 리맵으로 가죠. 아, 이거 데미안은 아이였네요. 매그너스 합시다, 차라리. 아. 아치! 아치! 아. 매그너스. 크릿 안 나요 혹시? 99%예요. 아, 크릿 필요 없나요? 크릿 있으면 누구요? 차라리 크릿을 노려볼까요? 위대한 반반 어떻습니까? 오르스 같은 거. 그건 좀 그런가요? 아, 무기 크릿가 12% 떠야 9% 될 텐데. 그럼 위맥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위맥을 던지고요. 아, 그럽시다. 위대한 매그너스, 맞지요? 네. 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안 좋은 거 나왔습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발라. 아, 또 바르시겠다고요? 네. 매그너스로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나중에 바르실래요?
소울 이벤트 이제 하는데? 희망 무기 빼면은 크리가 80%로 떨어집니다. 크리만 누를 거면은 반반 같은 게 괜찮긴 한데 차라리 이제 소울 이벤트를 좀 있으면 하지 않나요? 다음 주인가? 이번 다음 주에 하지 않나요? 그럼 기다려 반반이 뜨나요? 10% 떠요 10% 크리 10%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벨룸이 1억 8,500이요. 1억 9천. 2억. 그냥 매그너스 가면 뭐 할까요? 매그너스는. 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즉흥적이시군요. 아, 근데 소울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했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뭐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매그너스 발라. 아, 또 매그너스요. 꼭 매그너스여야 되는 겁니까? 12% 떠야. 뭐가? 유니온하고 링크는 키우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벌써 10억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보셨습니까? 마르크부터 또 매그너스입니까? 네, 매그너스. 네 번째군요, 벌써. 아, 보공 7% 떴습니다. 이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공이요? 네네. 아, 그럼 어비를 그냥 돌려야겠다. 아, 이 상황이 뭔데요? 지금. 아. 어비를. 크리가 89% 아닙니까, 그죠? 네. 크리가. 무기 빠지면은. 10% 더 까지. 아, 원래 끼던 무기 때문에. 크리 10이 빠지는군요. 그죠? 네. 그러면 79%인가요? 네. 사냥이 메인입니까? 뭐 다른 건 필요 없나요? 사냥이 주죠. 아, 어떤 스킬 중에 그런 스킬이 있나요? 있지 않나요? 크리 올려주는 거 있지 않나? 뭐 다른 캐릭터인가? 아, 크리가 문제다. 아. 찍었네. 술샵을 써도 9%가 빠져면 20%가 부족한 거네요. 술샵 쓰면 90%니까. 네, 그래서 그냥 어비를. 나로. 나로하고 신궁을 하면은 크리가 올라가네요. 여기서 카데나가 럭 아닙니까? 신궁을 넣어요. 크리가 2%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91%니까 18% 부족하네요. 제일 최상위 조건은 아무래도 두 번째 줄에 크리 20% 뽑으면 100이 되긴 하겠군요. 좀 명성치고. 뽑아야 되지. 아, 첫 줄에 공속은 안 쓰실 거죠? 공속이요?
네네. 공속 부족한 건 아시지요? 네, 나오면. 아, 첫 줄에 저는 메이크 썼어요. 저는 크왁이나 그. 아, 크왁도 뭐. 많이 써요 사람들. 크왁 낮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나 저 서큐를 해가지고 크왁을 떼어내고. 아, 주은 오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네. 아, 그러면은 서큘레이터로 띄우시려고요. 네, 서큘로 그냥 확 띄워줄까. 아, 서큘레이터. 크하게 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공속은 그거 뭐지? 사냥할 때 그렇게 없어도 될 만큼 돼요. 은월이 제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딱 이잖아요. 뭐 입시그린하고 쓰림부 쓰면 불공속이니까. 이게 쓰림부하고 그 뭐지? 정연결속 있잖아요. 그거 쓰면 불공속이거든요. 그거 빠질 때를 대비해서 사는 거 하긴 한 거지, 하지. 네. 바이퍼는 자체 풀공속이죠. 아, 서큘레이터 지금 갖고 계신 걸로 하신다고요? 네. 아, 주문한 적은 제가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3,500원. 3,900원인데 이제 좀 있으면.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3,500원. 뭐라고요? 3,500원. 3,500원이 최저고요. 그 다음이 3,900원인데? 얼마 하실래요? 3,800원을 3,900원이면 900원 해야 될 것 같은데. 3,800원입니까? 네, 3,800원. 3,500원짜리를 싹 다 사가지고 3,949원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할게. 아, 그거라서 장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시세가 3,950원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최저가 3,949원인데 3,948원 어떻습니까? 네, 최저가로. 아, 최저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맞지요? 최저가 3,948. 여기는 주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서 그래. 어, 3,899 떴습니다. 아, 일단 올려놓죠. 누가 많이 사가면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아, 주은 다 팔리면은 꽤 되겠는데요? 한 5억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올라나? 아, 다 올렸습니다. 아, 저희가 경매장 왜 들어왔죠? 서큘. 아, 서큘레이터. 아, 요거까지가 마무리 맞습니까? 네. 아, 이걸 띄우시겠다고 서큘레이터로.
돌립니다. 네. 아,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내소를 돌리든지 해야겠네. 아, 서큘레이터 하신다고요? 네. 아, 원킬 안 나요? 아니면 급해요? 아니면 뭐 왜 그런 겁니까? 급하게 맞추려는 이유가 있나요? 아, 빨리 맞춰놓고 하는 거. 뭐라고요? 맞춰놓고 하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이제 나가도 되지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마무리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에디셔널이 그래도 유니크까지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얼마 썼습니까, 저희? 매수 얼마 있었죠? 170억? 170억이요? 네. 나머지 하고 매그너스에 10억 정도 쓰고 150억에다가 50만 원. 에이, 한 200 몇십억 들어왔네요, 그죠? 네. 아, 고맙습니다. 1시간 30분의 여정을 함께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